장충기 사장 정말 피곤하게 살것 같다. 솔직히 조금 연민이 들긴 했었어요. 장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좀,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이건. 내가 뭐라고 내가. 장충기 문자 대공개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는 탐사 1팀의 강민수 기자입니다. 어색하다, 이거. 삼성에서 내가 관리받고 있다, 선물을 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서로 이용한 게 장충기 문자에서 자세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전직 장관, 관료, 판검사, 국정원 직원, 대학 교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지식인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분들이 장충기 사장한테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그 문자 속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그런 분들의 맨 얼굴을 보여주자,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는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440여 건 정도, 골프장을 예약해달라, 스마트폰을 보내달라, 인사 청탁에 관한 내용들인데 너무 자세하게 특정해서 내 딸이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문자 끝에는 항상 올림 배상이라고 해서, 사실 그 단어를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안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부탁할 건 다 부탁하고, 그래서 삼성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데 호텔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 드는 스마트폰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감동받는 거죠. 그렇게 인맥을 관리하는 겁니다. 미래 전략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삼성그룹의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만 뽑아가지고 그 그룹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그 미래 전략실이 있는 거고, 최순실의 말 사주는 거 이런 정보들을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미전실을 통해서 나온 거고, 미래 전략실의 가장 큰 힘이 있는 분이 장충기 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8년도에 삼성에 입사를 해가지고 95년부터 이건희 회장이 비서 업무를 하시다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는 이건희를 대신해서 삼성그룹 일가에 관해서는 모든 일을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강민구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IT 전문가로 알려져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직접 시연을 하시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셨거든요. 문자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영상 말미에 삼성페이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삼성페이의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의 그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단순히 뭐 한 부부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 대상이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삼성그룹 경영에 관한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할되면 그룹 전체의 지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민구 부장판사님이 재판을 이어갈 수는 없다라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 좀 역사를 좀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2007년도에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을 했던 김영철 변호사님이 비자금을 폭로했고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 미제리 전략실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거든요. 그 사이 구조조정본부는 없어졌고 대신 미래 전략실이 생겼고 장충기 문자가 공개된 거잖아요. 사실 장충기 사장은 이제 뭐 활동하기 이제 어렵겠지만 또 다른 삼성의 누군가가 또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는 계속 느슨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충기 문자 대공개 2탄이 나갑니다. 장충기 사장이 마산중 부산고를 나온 서울대의 인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자 속에 나와 있는 현안을 가지고 팩트를 확인하는 그런 보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